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한 주간의 사건과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합니다. 황미옥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HY의 황미옥 변호사입니다. 아니 벌써 한 주의 끝 금요일입니다. 항상 금요일에는 우리 황 변호사님을 뵐 수 있어서 되게 기쁜데 이번 주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뭐 항상 그렇지만 한 주를 정신없이 보내고 와서 주말을 이대로 맞이해도 되나라는 좀 죄책감, 뭐 무거운 마음이 좀 있는데 이번 주는 또 유독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지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황미옥 변호사님이 금요일에 엄청 좀 잘해주시잖아요, 방송을. 그렇게 본인은 되게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뿌듯하지 않고 늘 부족한 생각이 들어서 더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겸손의 아이콘 황미옥 변호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코멘트입니다. 생생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금요일 한 주간에 벌어진 사건, 사고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볼까요? 탈의실의 대변까지 어쩔 수 없었다. 아, 정말 어마어마한데요. 인천의 한 헬스장 주인에 뭐 이렇게 했다는데 아줌마 출입금지 문구 아래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하다고 좀 적혀 있었다는데 인천의 한 헬스장에 내걸린 안내문 보셨죠? 전 저 봤는데 아줌마 출입금지 예. 그리고 아래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이 가능하다라고 써 있었는데 지금 나오네요. 아, 저렇게 되어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교양 있고 우아하지 않은 분 끔찍할 뜨끔하실 것 같은데 헬스장 못 들어가요. 교양 없으면. 예, 맞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인천의 한 헬스장에서 촉발되었습니다. 네네. 이 내용을 보자마자 바로 언뜻 드는 생각은 이게 뭐야? 지금 여성을 차별하는 건가? 혹은 그렇죠. 중년의 여성을 차별하는 것 아닌가? 이런 네. 발언 해도 되나라는 문제 의식을 불러일으킬 만한 팻말이었는데요. 네. 이 점에 대해서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줌마 차별하냐? 라고 했더니 대표 측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오히려 하소연을 했다고 하네요. 사안은 이렇습니다. 네. 이 대표가 운영하는 헬스장에는 중년 여성들로 이루어진 여러 무리들이 있는데 네. 그 해당 중년 여성들의 무리들이 단체 수업을 받는 일행들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들이 민폐를 끼치는 것이 그 도를 넘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다른 회원들마저도 피해를 호소하는 상황이고 심지어 더 이상 못 다니겠다라고 해서 헬스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서 오랫동안 터줏대감 노릇을 하면서 민폐를 끼쳤던 단체 회원들을 상대로 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민폐를 끼쳤기에 라고 네.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봤더니 네. 뭐 가령 운동기구에 앉아서 주변을 험담하면서 네. 계속 수다를 떤다든지 다니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싫죠. 그렇죠. 운동하지도 않으면서 점거하고 앉으셔서 운동만 예. 운동도 안 하고 와가지고 얘기만 하고 맞습니다. 다른 네. 회원들 운동도 못하게 네. 기구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 것 네. 뭐 이런 부분 네. 혹은 2시간 동안이나 헬스장의 샤워실에서 빨래를 한다거나 빨래를 하지 말라고 금지하는 내용 중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네. 비누라든지 휴지 등등의 비품을 몰래 챙겨가는 등등의 행위를 해서 이건 절도죄 아닌가요? 주변에 회원들마저도 눈살을 찌푸리고 오히려 못 다니겠다. 저 터줏대감 노릇을 하는 회원들 때문에 못 다니겠다라는 민폐가 원성이 자자하여서 어쩔 수 없이 이 팻말을 내걸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를 아줌마라고 약간 우리나라는 약간 좀 비하하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도 그런 좀 있는데 그거를 아줌마라고 적을 만한가 이 부분에 대한 좀 논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회원이 또 감소하고 상당히 좀 피해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다가 추가로 헬스장 대표 말 좀 들어보면 다른 여성 회원들한테 성희롱적 발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뭔가요? 예, 젊은 여성 회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분들은 언행이 굉장히 매우 불쾌했는데 네. 가령 젊은 여성 회원들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체 특정 부위에 관하여서 비난한다거나 조롱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러한 성희롱 발언이라면 남성이라면 오히려 고소감이었다라고 해서 젊은 여성들이 불편을 호소했고요. 심지어 몸 좋다는 등등의 칭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신체를 직접 만지기까지 해서 만지기까지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었죠. 이 때문에 일부 젊은 여성 회원들은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스스로 회원을 탈퇴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아이고야, 이 신체를 만지고 약간 좀 뭐 이렇게 뭐 레깅스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 거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 헬스장 대표 이게 좀 문제가 또 심했던 게 아줌마 출입금지 아래 교양있고 우아한 여성 다음에 나온 이 아줌마 여자 구별법 요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한번 볼게요. 예, 어떤 헬스장 대표가 적시한 아줌마와 우아한 여성을 구별하는 내용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나이를 떠나 공짜를 좋아하면 아줌마. 그리고 어딜 가든 욕을 먹는데 자신만 왜 욕먹는지 모르고 있다면 아줌마.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임산부 배려석에 임산부도 아니면서 앉아있으면 그렇다고 하고요. 또 둘이서 커피숍을 와서는 커피 한 잔만 시키고는 나눠 먹게 컵 달라고 하면 아줌마.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면 역시 그렇다고 하고요. 또 자기 돈은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서 대표적으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넘어져서 자빠졌는데 신 말고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바로 당신이 아줌마다라고 해서 뜨끔하게 만드는 구별법을 적시했는데 좀 우스갯소리이긴 합니다만 몇 개 좀 뜨끔한 게 있습니다. 아니요. 황 변호사님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 여덟 가지 기준이 상당히 좀 이슈가 됐어요. 근데 아 이게 좀 그렇습니다.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는 거 뭐 그거 이제 예, 뭐 그럴 수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를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린다. 자기 돈을 아까우면서 남의 돈 아까운 줄 모른다.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여기에서 제가 좀 뜨끔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헬스클럽 다니는 회원들 좀 사이에서는 헬스장 대표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헬스클럽을 다녔던 회원이라면 당연한 일이겠죠? 예, 이 팻말을 본 손님들이 불쾌해하기는 커녕 오히려 응원의 목소리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들도 불편했고 또 대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이겠지요. 이 때문에 네. 재밌다 그리고 속 시원하다 잘했다 라고 해서 오히려 대표를 응원하는 위로하는 내용이 많다라고 하고요. 예, 결국 대표의 입장처럼 아줌마 혐오의 표현이 아니다. 그래서 실제 대표도 여성 혐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을 썼던 점은 미안하다라고 해서 사과를 했고요. 다만 네. 민폐를 끼치는 회원들을 내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으면 좀 이해해달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는 부분에 좀 응원이 보내지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저희는 이제 법률 방송이니까 법적인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여성 회원들 상대로 해서 헬스장 대표가 금전적인 피해가 상당히 좀 있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이 헬스장 대표는 지난 4월에 헬스장을 인수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인수할 당시만 하여도 회원 수는 천여 명에 달하였는데 이러한 맞네요. 터줏대감 민폐 회원들 무리로 인하여 점점점 회원 수가 줄어서 11개월 만에 250명이 탈퇴하였고 현재 남은 회원 수는 700명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250명이요? 예, 아주 큰 피해인 거죠. 이에 대해서 대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의 영업 손실로 인하여 공과금 납부마저 밀린 등 그 손해가 막심하다. 이 때문에 추정 피해액은 1억 원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과연 이러한 피해를 법적으로 그들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는 저는 퀘스천마크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 그동안의 회원 수가 줄었던 부분은 분명히 손해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러한 손해액 자체를 측정해내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이 사업이라는 것이 특정한 하나의 요인 때문에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인과관계의 문제인 맞아요. 건데요. 네. 뭐 200 가령 뭐 이렇게 볼게요. 250명이 모두 탈퇴하면서 누구
대한민국 회원의 민폐 행위 때문에 도저히 못 다니겠습니다라고 명확히 이야기했으면 인과관계가 분명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뭐 그것도 불편하고 또 그만둘 때도 되었고 뭐 지겹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섞여버리면 인과관계를 바로 추단할 수 없기 때문에 참 피해가 추정 피해액이 1억 원에 달한다는 점은 참 안타깝지만 정식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실제로 인용받기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소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4분의 1이 감소됐어요. 회원 250명이면 1000명 중에 250명은 4분의 1이 감소가 됐는데 아, 좀 상당합니다. 근데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인과관계 때문에 좀 입증이 좀 어렵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좀 명백한 혐오이자 좀 차별이라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키즈 존, 그다음에 노시니어 존에 이어서 노줌마 존, 노아줌마존이라고 하는데 줄여가지고 노줌마존이라고 합니다. 노줌마존이 등장한 거냐라면서 좀 황당하다는 반응도 좀 있었는데요. 노키즈존이랑 노시니어존처럼 업주가 뭔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행위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예, 가장 대표적인 네. 업주의 일부 손님 제한은 노키즈존이 예, 유명한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제가 느끼기로는 굉장히 팽팽한 상황이라고 예. 보입니다. 업주의 직업 수행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를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과 이에 반해서 손님들의 고객들의 행복 추구권이나 차별받지 아니할 평등권을 네. 존중해야 된다는 입장 이것이 팽팽하게 네. 맞서고 있는데요. 뭐 이러한 헌법상 권리 이야기까지 나온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처벌한다거나 제한할 만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죠. 네. 이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 수준에서 조례 네. 규정으로 제한을 하는 것을 만들어보자 법을 규정을 해보자 라고 하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찾지는 못하고 있고 아직 찬반 논란은 팽팽한 상황입니다. 항상 그 자유권과 평등권이 좀 부딪히는 것 같은데 헌법상 기본권과 관련한 논쟁이니까 이 부분 사실은 좀 직업 수행의 자유도 있지만 다양한 어떤 형태의 업소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에 있어서는 사실 행복 추구권이 그쪽에 오히려 노줌마존, 노키즈존 이런 게 있는 게 오히려 국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좀 더 자유권을 행사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희는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볼까요? 중학생이 만취한 것처럼 비틀비틀 알고 보니 마약이다. 아,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심각한 이야기인데요. 19년 차 중학교 교사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학생 사이에 일종의 어떤 마약 서클이 좀 만들어지고 싼값에 쉽게 마약이 유통되는 바람에 중학교 안에서도 마약 범죄가 만연하다라는 어떤 충격적인 현직 교사의 증언이 나왔다고 해요. 이게 아까 뭐 저희 일부에서도 다뤘습니다만 요즘 마약 관련된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심각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익명을 요구한 19년 차 중학교 교사의 네. 제보에 의해서 드러난 일입니다. 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나오셔서 현재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중학교 일대에 퍼져 있는 마약의 실상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이 교사의 경험담부터 좀 공유를 해야겠습니다. 본인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한 학생이 네. 지속적으로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눈에 띄는 모습이었다고 했는데요. 이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는 쟤 술에 취했다, 술 마셨다라는 소문 좀 퍼졌다라고 했는데 정작 네네. 그 친구에 가까이 가보면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고 네. 하죠. 이 때문에 이 해당 교사가 학생을 불렀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만취한 상태인 것처럼 자꾸 비틀거리는데 무슨 일이냐라고 상담을 했는데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본 결과 학생의 표현에 따르면 텔레그램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네. 다이어트 약을 구매해서 먹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다이어트 약은 실제 다이어트가 아니라 마약이었다라고 하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봤더니 마약을 구매하는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해당 마약을 은어로 표현해서 다이어트 약이라고 지칭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 이거 뭐 드라마 보는 것 같습니다. 드라마 얼마 전에도 이렇게 나왔었는데 집중력 높아지는 쿠키 나온 드라마 보면서 설마 우리나라 뭐 학교에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겠지 그런 약간 생각했는데 지금 이 얘기 들어보면 학교에 심지어 중학교에 다이어트 약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마약이 퍼지고 있다.
아, 이거는 좀 심각한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학생 한명한 명의 어떤 일탈이 아니라 해당 교사에 따르면 학생들과 상담을 좀 거쳐보니까 전체적으로 학교 안에 이미 널리 퍼져 있다, 이 마약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시작은 텔레그램 내에 있는 불법 도박방이라고 합니다. 불법 도박방에 들어가면 마약을 권유하는 메시지가 계속 오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마약에 노출되게 되는 상황이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마약을 구매하여서 투약하거나 흡연하는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지속적이고 대량으로 구매하는 사람은 총책격을 맡아서 동네 선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마약을 구매하는 수단은 뭐 공중 화장실이나 길가에서 뭐 던지기 등의 방식을 쓰기도 하고요. 가격도 학생들이 구매하기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래요? 몇천 원 단위로 떨어져 있는 가격이라고 몇천 하니 원이요? 더더욱 노출이 심해진 상황인 것이지요. 과거만 하더라도 술담배였죠. 비행 그렇죠. 청소년의 징표는 술담배였는데, 이제는 비행 청소년이라고 하면 도박과 마약이 되어버렸으니 참 지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술, 담배, 오토바이였는데 도박과 마약으로 변질돼 버린 지금 대한민국을 보는 것 같은데. 아, 미성년자들 좀 걱정됩니다. 지금 저희 우리나라의 어떤 학생들,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학생들 너무 걱정되는데, 미성년자 상대로 해서 마약을 판매하는 행위,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법률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변호사님, 이거 예. 왜 작용 안 하는 거예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 이미 작년 11월에 정부는 합동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가운데 최근 몇년 사이에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범죄와 관련하여서 처리 기준을 강화할 것을 분명히 했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해당 기준에 따르면 마약류를 밀수 매매했다 그러면 초범이라도 선처 없습니다. 구속영장 발부가 원칙이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적으로 구매하거나 매매했다라고 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발동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되고 있는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 마약 판매라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에 대해서 강화된 기준을 내어놓았는데요.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 매매 수수 유형을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서 마약을 판매하는 경우 형량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높였고, 그리고 마약 범죄가 최근에 대형화되는 추세를 반영하여서 매매 가액이 10억 원 이상이다 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 차원에서도 양형 수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아, 근데 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불법적인 걸로 돈을 버는 행위들은 좀 양심이 있으면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제 도저히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미성년자 상대로 한 마약 판매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마약류를 투약 및 흡입한 10대 미성년자 마약사범에 대한 형사처벌도 사안에 따라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죠, 변호사님? 예, 통상적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은 마약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고 있죠. 가령 대마초를 흡연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케터민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 그리고 펜타닐과 같은 마약류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제는 좀더 강화해야 될 상황입니다. 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미성년자 본인인 경우에도 이것을 처벌하는 방침을 세워야 했는데요. 최근에는 미성년자가 마약을 투약 흡연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라 하여 소년법에 선처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 적용받는 것을 예상해야 되고요.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인 경우에는 예전에는 굉장한 훈방 조치였는데, 소년법 적용되면서 성인인 경우 교도소 수감과 마찬가지의 보호처분, 강화된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거 유념을 해야 됩니다. 요즘은 뭐 과거에는 사실은 필로폰이 좀 주였다면 요즘은 이제 약간 변종 마약인 뭐 케타민, 펜타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막 좀비 도시 필라델피아나 뭐 예, 이런 미국 맞습니다. 보면 LA도 지금 거의 뭐 과거랑 다르게 거의 무슨 또 좀비 도시가 된 듯한 느낌도 좀 있어가지고 아, 우리나라에는 좀 펜타닐 같은 거는 안 퍼졌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마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변호사님 조언 한 말씀 해주시죠.
그저 중독성에 취약한 스타일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잘알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마약이라는 매체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중독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순간적인 즐거움에 탐닉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냥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런데 제가 너무 선생님 같은 이야기를 했네요. 하셔도 됩니다. 우리 예. 미래를 너무 위해서 얘기해 선비인가요? 주셔야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해야 될 것이고, 자, 순간적인 재미에 집중하다 보면 끝이 없고 자신만이 타락하는 길밖에 없으니 네.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너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면 불행만이 초래될 뿐이니까 자신의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답으로 보입니다. 좀 자극적인 것들을 조금 이렇게 더 원하는 사회가 된것 같아요. 워낙에 뭐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뭐 네, 경제 맞습니다. 성장률도 낮아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살률도 계속 뭐 최고치를 찍고 있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자극적인 걸 조금 더 풀어준다고 해서 대마를 합법화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는 대마합법화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뭐 술에 대해서도 그렇게 볼수 있겠지만 요즘 광고를 보게 되면 담배 광고에 대해서 이제 가린다거나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불과 10년, 20년 전엔 담배에 대해서 그러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이런 점 본다면 장차 봤을 때 여러 가지 음주운전 문제를 보더라도 술도 여러 가지 문제로 담배와 같이 점점 금지되는 부분이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마약류 뭐 허용할 계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고 싶은 게 인간의 아, 욕망인 것 같고, 맞습니다. 또 그걸 통해서 뭐 금주령을 내리면 어쨌든 금주법 시행해도 또더 그걸로 성장하는 마피아들도 나타나고 이러는 거라서, 아,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 거는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는 은닉 재산이 얼마길래 분노한 노비꾼들, 사실은 분노가 좀 느껴지는 발언이긴 합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죠. SEC로부터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44억 7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1천억 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아, 6조. 합의금으로 6조를 쓸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권도영 씨가 나이가 되게 어리거든요. 대단히 어리고, 사실은 우리나라에 어쨌든 좋은 고등학교 또 나와가지고 이런 분인데, 돈을 어쨌든 마련해 놨었다. 도망가려고 마련해 놨었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세한 배경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최근 뉴욕 남부 연방법원의 재판 기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테라폼레스와 권도영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민사소송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SEC와 권도영 측이 양측 합의했고 합의안에 대하여 이 나라 재판은 그런 것 같은데 재판부의 승인을 요구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합의 서류를 법원 제출했다고 했는데 내용을 봤더니 말씀 주신 것처럼 민사소송에서 44억 7천만 달러 한화로 따지면 6조 금액인데요. 이 금액을 지불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거죠. 당초에는 미 증권당국인 SEC가 권 씨를 상대로 하여 테라 안정성과 관련하여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 속인 것에 대해서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으므로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하여야 된다라고 해서 52억 6천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그만큼 산정된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SEC는 권씨 등이 불법 행위로 40억 달러가 넘는 수익을 챙겼다. 그렇다면 우리의 청구 금액은 과하지 않다라는 것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권도영 씨 측은 답변했습니다.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이루어졌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게 왜 배상을 하냐라고 답변했지만 결과적으로 말씀 주신 것처럼 합의안은 그와 같이 도출된 상황입니다. 몬테네그로에 지금 있는데, 미국에 어쨌든 그러면 44억 7천만 달러는 주고,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 우리나라도 지금 기소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수사받고 있는 상황이고, 몬테네그로도 있을 것 같은데, 미국, 그리고 40억 달러가 넘는 부당이득을 했다고 했는데, 44억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는 얘기네요. 상당히 좀 그런데, 이번 소송과 별개로 좀 형사소송도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변호사님. 예. 이 어떤 혐의가 좀 적용됐을까요? 일단 미국 뉴욕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죄명을 보면 증권 사기, 통신망 이용 사기, 상품 사기,
시세 조정 공모의 혐의로 형사소송을 기소된 상황이고요. 네. 권도영 씨는 한국에서도 기소되었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 혐의인 건데요. 네. 이처럼 양국에서 기소가 되다 보니 권도영 씨의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정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해 3월에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가 적발되어서 네. 체포된 이후로 계속 현지에서 구금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지요. 네. 권 씨는 한국 오고 싶어 해요. 그렇죠? 한국은 처벌 수위가 좀 낮고 미국에서는 평생 종신형 받을 수도 있으니까 한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데 미국은 그걸 놔주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권 씨가 6조 원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여기 우리 이제 생생 코멘트 핵심이죠. 누리꾼들 크게 분노했습니다. 벌금이 6조 원이라면 도대체 벌어들인 돈이 얼마라는 건지 사실 이 돈 누군가의 피눈물일 거란 말이죠. 이 6조 원을 얼마를 벌어들인 거냐? 변호사님, 얼마를 벌어들인 걸까요? 네, 저는 누리꾼들이 보이는 분노의 글 중에서 오늘 코멘트처럼 대체 은닉재산이 얼마길래라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이 부분에 더 공감을 했습니다. 네. 이걸 피해자들에게 줘야지 왜 미 증권당국에 주는 그렇죠. 거냐. 이 부분이 예. 제일 황당한 네. 상황입니다. 예, 물론 뭐 은닉재산이 상당하다는 거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만은 네. 미국이 권도영 씨에 대해서 굳이 기소하면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뒷배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과적으로 네. 피해자들은 피해를 제대로 회복받지 못한 채 네. 엉뚱한 데서 지금 민사 합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6조를 주고 사법거래 하다 보면 결국 또 미국에서는 몇 년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네. 굉장한 분노를 표하고 있고 네. 실제로 얼마만큼의 수익이 있을지는 사실 가상화폐 운영해보지 않은 사람으로서는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권도영 씨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 피해자들이 상당히 많은 사건이거든요. 이 테라루나 사태가. 그래서 그리고 제가 사실은 뭐 뒤로 이렇게 들어보면 권도영 씨 가족들이 뭔가 뭐 미술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사모으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본 수익이 누군가에게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피해 금액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 아, 권 씨 재산 엄청날 것 같습니다. 이거 법적으로 재산 강제로 압류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변호사님? 네, 압류를 했으면 참 좋겠지만 네. 법적으로 좀 해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난항이 있습니다. 네. 일단 가상자산이라는 부분 때문에 아직 한국은 정확히 정리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네. 가상화폐라든지 코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결례가 나오면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가상자산에 대해서 일단 동결을 하고 싶은데 네. 이 동결이라는 것이 하다못해 계좌를 압류할 때에도 이 계좌의 채권관계를 특정을 해야 동결이 되는 건데 네. 블록체인 어딘가에 어느 지갑에 무슨 코인이 얼만큼 있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권도영 씨가 네. 본인이 소유하는 수익의 대부분을 가상자산화 만들어 놓았을 텐데 동결하고 싶어도 블록체인 어디 지갑 어디에 얼만큼 어떤 형태로 되는지 특정이 지금 어렵기 때문에 이걸 과연 실체를 찾아서 동결할 수 있을지 자체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요. 이 때문에 검찰은 지금 테라의 임직원 10명에 대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하여 네. 대략 한 2,500억 원대 재산에 대해서 추징보전은 해두었습니다만 실질적인 네. 커다란 재산은 지금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이 권도영 씨 혐의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시세 조정 혐의인데 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 위반의 혐의는 증권 가액을 조정한 경우에 기소가 되는데 과연 가상자산이 증권이냐에 대해서 이것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맞아요. 있습니다. 네. 가상자산의 시세를 일부러 정보를 이용하여서 우리 테라의 그 자산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고객을 속였는데 이 부분을 과연 증권의 시세 조정으로 동일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 때문에 네. 이것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테라의 대표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첫 번째 답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항변 사유가 네. 루나는 증권이 아니다. 우린 자본시장법 위반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항변 사유였는데요. 네.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처벌에 대해서도 난항이 예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이 가상자산을 증권성에 대해서 이제 재판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권에 해당한다,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데 결국에 이제 법 제도화 안으로 들어오려면 증권성을 인정을 해서 결국은 자신들이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뭔가 통제를 좀 하겠다 이런 내용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금요일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뉴스픽스, 오늘 만나볼 첫 주제는 또래 살인 정유정 무기징역 확정입니다. 지난해 온라인 과외앱을 통해서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요. 재판 결과 변호사님 좀 살펴볼까요? 예, 지난해 온라인 과외앱을 통해서 만난 또래 여성을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하고 그 이후에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까지 해서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네. 정유정 씨인 거죠. 네. 이 정유정 씨에 대해서 1심, 2심 판결에 이어서 최근에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기징역을 확정지었습니다. 네. 이 정 씨는 대법원 판결에서, 즉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형량이 너무 과중하다라고 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여러 가지 정황을 기록상 살펴보더라도 양형의 조건을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선고되었던 원심 판결, 즉 무기징역 형량 선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원심 판결에 무기징역형을 확정 지었고요. 네. 여기에서 조금 더 더하자면 정유정 씨가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부당하다라고 한 모양인데 이거에 네. 대해서는 항소 이유 삼은 바 없고 2심이 직권으로 심판 대상 삼은 바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상고 이유로 판단해 주지 않는다라고 보아서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 짓게 되었습니다. 무기징역이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해야 되나요? 그렇죠. 사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유정은 1999년생입니다. 사건 당시 23살이었고요. 일면식도 없는 또래 여성을 왜 살해한 건가요? 예, 정유정 씨를 검거한 직후에 경찰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했습니다. 포렌식 결과 정유정 씨의 휴대전화의 인터넷 검색 기록에는 네. 살인사건, 시신 없는 살인 등등 하여 살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실제로 정 씨는 평소에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즐겨 보면서 범죄 관련 서적을 여러 권 대여해서 읽은 이력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특히 살인을 통하여서 타인의 신분을 가로채러 살았던 내용에 있는 영화, 즉 화차의 영화를 굉장히 여러 번 보았다라고 합니다. 네. 이런 점 보아서 경찰 진술에서 정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살해했냐라고 살해의 동기를 물었더니 그냥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경악스러운 부분이었죠. 네. 실제로 이 정 씨의 도서 이력이라든지 영화 시청 이력을 봤을 때에는 단순 살인 동기가 해보고 싶어서라는 말이 이상하지 않을 정도인 것이지요. 야, 그냥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했다. 정유정 과거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바 있는데요. 28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28점 변호사님 얼마나 높은 건가요? 예, 부산경찰청은 정 씨에 대해서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실시해보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정 씨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 결과가 연쇄살인범 강호순 씨보다 더 높게 나왔다라고 해서 막 경악을 금치 못했죠. 네. 실제로 사이코패스 지수가 28점을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네네. 강호순 씨, 즉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여성 10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사형 확정 판결 받았던 강호순 씨는 고작 네. 27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사람도 25점, 정유정 씨보다 낮은 점수였죠. 이런 점 비교한다면 정유정 씨의 사이코패스 위험성이 굉장히 무거운 정도, 위험한 정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엄청 높은 점수군요. 실제로 좀 정유정은 유치장에 있으면서도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등 전혀 심리적 동요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역시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증상 중에 하나
아닌가요? 근데 사이코패스 증상 시청자분들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 증상들 좀 살펴주시죠. 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의 체크리스트를 보면 이제 조금 감이 오실 건데요.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것을 봐도 감동을 잘 모른다. 감동인지 모른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 이러한 내용의 20개의 문항을 전문가가 직접 검사 대상자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다 채점을 해서 점수를 매기는 형식으로 검사는 이루어지는데요. 총 40점 만점으로 한국과 영국은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를 진단하고 미국은 30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를 진단하는데 일반인인 경우에는 이 검사를 하더라도 15점을 넘기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수정 교수의 말에 따르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에는 25점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 씨가 지금 초범이지 않습니까? 근데 28점이 나왔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인 것이지요. 사이코패스의 질환을 가지고, 질환이라고 봐야 되나요? 사이코패스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기 때문에 범죄를 굉장히 즉흥적으로 저지른다고 하고요. 이 범죄 과정에서 피해자가 두려운 눈빛으로 쳐다보거나 겁을 먹은 모습을 보이면은 오히려 더 흥이 나서 더 열심히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 범죄를 감추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증거를 많이 남기는 특징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 아이에 대한 양육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좀 선천적인 부분이 크다고 해요. 실제로 사이코패스인 사람의 뇌를 분석해 봤을 때에는 그 영역의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인 회백질이 수축되어 있고 그리고 선조체는 더 큰 것으로 보아서 뭐 후천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뇌의 선천적인 구조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편 그 서울 좀 너무 잔인했죠.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다가 살해한 최윤종에게도 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습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재판 결과 변호사님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떤 시각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관악구 신림동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여성을 살해했던 최윤종 씨에 대해서 2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은 사형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물론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함으로써 사회와 영구 격리하자는 검사의 주장 일견 타당하다, 수긍할 만한 점 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국가는 한 개인의 생명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감추었고요. 사형은 가렸고 다만 무기징역으로 선고를 했습니다. 뭐 가석방 될 수 있지 않냐, 20년 살고 나오면 가석방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없지만 중대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인 경우에는 가석방도 엄격히 제한되는 결정 무시할 수 없으니 무기징역 선고한다라고 하였죠. 아, 그렇군요. 좀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또 뺏은 사람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기징역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 부분은 좀 논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 뉴스픽스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는 박세리 아버지 고소 사건의 진실은 입니다. 아, 박세리 감독, 박세리 대표, 뭐 요즘 이제 많습니다. 박세리 이사님, 이사장님, 뭐 많습니다만 우리 IMF 때 박찬호 선수와 더불어서 박세리 선수가 우리나라에 어쨌든 국민들에게 많은 좀 희열을 주셨었고 지금까지도 뭐 골프 업계에서는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박세리 씨가 아버지 고소를 하게 됐을까요? 이게 뭘까요? 예, 박세리 감독이 이끄는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준철 씨를 고소한 사건입니다. 혐의는 사문서 위조의 혐의였는데요.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 따르면 지난해 9월입니다. 작년 9월에 이미 그 박세리 씨의 아버지인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경찰 조사는 다 끝났고요.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무슨 일이냐 깜짝 놀라죠.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은 박세리 선수와 박 감독과 이 아버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와 일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단 측의 변호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박세리 감독의 부친은 국제 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들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단에 참여 제안을 받고 참여에 응하는 과정에서
박세리 희망재단의 법인 도장을 만들어서 날인을 했다라고 하네요. 네. 예, 그러다 보니 예, 그런 업체가 박세리 희망재단의 도장이 날인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였고 네. 행정기관으로부터 문의를 받았더니 전혀 참여한 바 없다. 그런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여서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서 어쩔 수 없이 고소했다라고 재단 측 변호인은 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박세리 씨가 아버지를 고소한 것처럼 또 느껴질 수 있어서 누리꾼들은 사실 요거에 대한 좀 혹시 아버지와 박세리 씨가 불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박세리 씨가 그럼 참고인 조사 뭐 이런 거 받을까요? 아니면 뭐 대체 내용이 뭔가요? 예. 불화가 있는 건가요? 사실 이 내용을 접한 네. 즉시 워낙 모녀지간에 아 죄송합니다 부녀지간에 애틋한 일화가 많았는데 오히려 박세리 감독과 부친 간의 그 굉장한 불화가 아니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네. 많고 언론도 그렇게 나오는데 불화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죠. 법적 갈등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것도 그럴 것이 박세리 희망재단의 이사는 총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실제 그 재단의 등기부등본을 보면은 이사장은 박세리 감독 한 사람으로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권은 네. 박세리 감독 한 사람으로 지칭되어 있음 분명히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재단이 고소인이라 하더라도 재단 자체의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박세리 감독의 의견이 빠질 수가 없었겠죠. 이런 부분 감안한다면 재단이 고소한 것에 대해서 박 감독의 입장이 빠졌다고 볼 수는 없을 텐데 네. 근데 어디까지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문서 위조는 분명히 해야 재단에 네. 피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점 감안한다면 분명히 이제 고소로서 혐의를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네. 또한 박세리 감독이 재단의 이사장이고 대표자라면은 과연 재단 측이 박준철 씨의 이러한 인장에 대해서 평소에 어떠한 상황으로 관리하고 있었는지 그러한 모양의 도장을 위조하는데 재단 측이 허락한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검찰 송치된 단계이니 검찰 측이 박 감독을 조사할 수도 있다라고 보입니다. 물론 참고인 신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박세리 선수가 했었던 발언도 좀 자주 다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프 상금을 아버지의 빚을 갚는 데 썼다. 라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과거에. 예, 이건 맞습니다. 뭐 맞는 내용인가요? 박 선수가 워낙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보니 미국에서 LPGA에서 네. 이렇게 활약하면서 얼마를 번 것이냐, 네. 상금이 얼마냐에 대해서 네.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네, 네. 200억이다, 500억이다 말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물어봤더니 상금을 잘 모르고 아버지 빚 갚는 데 다 썼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아버지 빚을 갚았냐라고 했더니 박 선수가 이제 14살 정도에 아버지의 적극적인 그쵸, 그쵸. 권유로 예. 시작을 했는데 수백억을 다 그렇죠. 부모님한테 썼다. 예, 그런 와중에 박 선수가 힘들었었지만 점점 골프의 재미를 느껴서 네. 이제 해보아야겠다 하는 그 시점쯤에 박준철 씨가 사업을 망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어린 딸을 골프를 시키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사업이 망한 과정에서도 박준철 씨가 여기저기 돈을 빌리면서 박세리 선수를 지금에 이르러 키웠다고 하니 이 때문에 상금을 아무런 의견 없이 이견 없이 아버지 네. 빚 갚는 데 다 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지요. 제가 고향이 전북 부안인데 얼마 전에 지진 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거기에 새만금 개발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새만금 레저 시설 조성 사업 3천억 원 이거에 대해서 참여하려고 하다가 지금 인장 위조가 발생했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청 또한 이런 어떤 날조된 사업 계획서를 제안한 사업자 취소하겠다 이런 내용 지금 얘기해서 상당히 이 분쟁이 어쨌든 결론은 뭐가 나긴 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예측해 보시면 어떻게 될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문제는 지금 3천억 원대 새만금 레저 시설 조성 사업에 들어간 서류가 문제인 네. 것인데요. 네네. 결과적으로 이제 문서가 정확한 것이 아니고 위조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더 이상 이 컨소시엄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었던 즉 박준철 씨가 도장을 찍어주었던 그 업체는 더 이상은 이 우선 협상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실제로 네. 새만금 개발청 측도 해당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선정하는 일이 없다. 사업 자체 참여를 제한하겠다라고 했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앞으로 손해배상 등등의 소송이 있을 맞아요. 터인데 예, 네. 맞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에서 소송 낼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민사 손해배상도 예정되어 있는데
글쎄 뭐 부녀지간의 불화 이런 것보다 아마 네. 그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서는 우리는 아무런 가담한 내용이 없다라는 아. 걸 좀 분명히 해야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야 네. 민사에서도 네.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분담 네. 제한이 책임 분담이 없을 터이니 네. 이런 점 분명히 하려고 위조는 명확하다 보니 고소를 네. 진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집중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사실 박세리 감독은 우리나라의 재산이죠. 우리나라의 너무너무 중요한 자산이고 해외에서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선수기 때문에 좀 잘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뉴스픽스 마무리하고 세 번째 뉴스픽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픽스 주제는 뭘까요? 소파 위에 춤추는 영상, 새벽까지 문 연 청소년 클럽. 야, 청소년 클럽이 있나요, 이게? 청소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하던 경기도 김포의 모 클럽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자세한 상황 좀 살펴봐 주시죠. 이게 뭔 얘기인가요? 이게? 김포시는 구례동에서 운영하던 네. 모 클럽에 대해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기 네. 위해서 이제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해당 클럽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생으로부터 고등학교 3학년생에 이르는 청소년을 네. 대상으로 춤을 출 수 있는 클럽을 운영을 했다라고 네. 해요. 근데 이제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춤추는 환경을 조성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런 그렇죠. 정면으로 네. 위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행정처분으로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네. 이게 음식점으로 신고를 해서 춤을 췄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고 청소년들은 어쨌든 뭐 PC방이나 당구장 이런 데는 10시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심야 제한을 못 하는데 이게 되게 사실 참 법을 막 잘 이용하는 것 같은 게 촉법소년 이상은 다 들어와라. 그리고 고3 넘어가면 안 된다. 대학생 되면 안 된다. 과거에 한 6년 전에도 홍대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좀 시간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뭐 저녁 10시 이렇게 지켰던 것 같은데 이 부분 사실 SNS에 화제가 된 이유는 그 클럽 안에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자가 촬영하러 갔더니 못 들어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상, 춤사위, 영상 보니까 도저히 학생이라고 좀 보기 힘들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음주가금의 나라긴 한데 그렇죠. 콜라와 사이다를 마시고 춤을 이렇게 추는데 남녀 학생들이 엄청나게 모여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보셨군요. 좀 근데 봤습니다. 예. 저는 또 항상 꼬아서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같은 춤을 무대 위에서 하면 아이돌이고 저기서 하면은 뭐 문제가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아이돌 선정적인 댄스 춤에 네. 대해서 얘기가 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도저히 학생이라고 보기 힘들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제 환경이 좀 문제겠죠. 뭐 성인들도 네. 강남 클럽에서 네. 여러 차례 성범죄에 노출되다 보니 뭐 그런 점 감안하면은 서로 막 이게 부딪히는 과정에서 네. 그러한 일을 하면은 또 성범죄 노출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을 염려되시는 건 좀 이해는 됩니다만은 또 춤에 대해서는 조금 구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맞아요. 춤 자체가 문제된다기보다는 우리 이제 버닝썬 사태도 있지만 사실 그런 어떤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걱정인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학생들에 대한 걱정. 그때는 이제 좀 뭔가 판단이 잘 안 되니까 결과는 항상 또 부모가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선생님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회와 국가가 또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개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청소년들의 어떤 자율성을 침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역으로 청소년 클럽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청소년의 놀 권리도 보장할 수 있다는 목소리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놀 권리 많이 보장해야죠. 네. 그 어느 경찰서에서 새들이 나는 것처럼 아이들이 노는 건 너무 당연하다라고 네. 놀 권리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요. 네네. 이런 점 감안한다면 이제 무조건 다 안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면 이제 결국 마이너한 공간으로 퇴폐해야 됩니다. 청소년이 머무를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업주는 영업 방침을 최대한 시정해서 운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에요. 근데 뭐 주민들은 뭐 새벽까지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시간만 좀 조절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계속 걱정했었던 청소년 보호하기 좀 어렵다. 이거 뭔가 사각지대에 있어서 뭐 아까 우리 얘기했던 마약
이런 부분들 좀 노출될 수 있다. 이런 거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예, 범죄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뭐 부인할 수 없죠. 말씀드렸던 네네. 것처럼 성인도 자기를 보호하지 그렇죠. 못하는 예. 곳이 클럽이거든요. 예, 그런 점. 그리고 운영 시간도 글쎄요, 새벽 시간까지 여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출입을 허용하려면 운영 시간 좀 축약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생생보물쇼 어느새 우리 황미옥 변호사님과 달려오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황미옥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조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 혹은 아니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락 주시고 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 상담 클릭해서 사건 상담 남겨주십시오. 생생보험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